안녕하세요. 뉴타입 WTV의 뉴타입 W입니다. 네, 오늘은요 캡틴 마블 한번 살펴볼까 합니다. 마블 레전드 제품이고요. MCU에서 곧 야심차게 개봉하는 영화인데 제가 마블 레전드 제품이 있어가지고 한번 살펴볼까 해서 준비해봤습니다. 오늘은 바로 캡틴 마블. Quit breathing down my neck. Get over here. 네, 본명은 캐롤 댄버스고요. 지구인입니다. 지구인인데 어떤 사고로 인해가지고 외계의 특수 능력이 몸에 들어오면서 정말 말도 안 되는 넘사벽 능력을 갖게 되는 어마무시한 그런 여성 히어로입니다. 마블 시네마틱 유니버스에서 정말 야심차게 지금 내놓는 건데 사실 좀 뭐 배우 때문에 약간 뭐 논란이 좀 있긴 한데 아줌마다 뭐 못생겼다 뭐 안 어울린다 뭐 그리고 또 뭐 인성 논란부터 시작해가지고 세간의 주목을 받고 있는 캡틴 마블의 제품입니다. 이 제품은 코믹스 제품이고요. 영화판 마블 레전드들이 나왔는데 저는 아직 구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한번 아쉬운 김에 요거라도 한번 올려보자 해가지고 지금 찍어보고 있고요. 마블 레전드도 한번 구해볼 생각인데 무엇보다도 닉 퓨리의 그 젊었을 때 모습이 너무나 갖고 싶습니다. 또 반다이에서 나오는 SH 피규어 아츠는 3월달에 발매인데 그것도 아마 구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일단 마블 레전드에서 나왔던 코믹스판 캡틴 마블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캡틴 마블의 원래 이름이 캐롤 댄버스일 때의 얼굴 한번 볼게요. 얼굴이 죄송합니다. 이게 굉장히 광빨이 어마무시합니다. 이게 무슨 얼굴에다 물광을 했나봐. 아니 이거 메이크업을 어떻게 했길래 이런 거야 이거 지금. 재질 자체가 그래요. 재질 자체가 굉장히 심한 유광입니다. 내가 볼 때는 소재 잘못 선택한 것 같아. 이게 이렇게 너무 광이 나가지고 이거 봐 이거 봐 이 광 나는 거 봐. 와 얼굴이 아주 반짝반짝 살만하구나 아주. 응? 아주 그냥 힘 세고 아주 그냥 에너지 넘치니까 살만해 아주. 자 코믹스에 등장하는 캐롤 댄버스의 얼굴입니다. 대부분 머리가 짧게 나와요. 이렇게 길게 나오지 않고요. 머리가 길게 나오는 건 아마 미즈 마블로 나올 때 머리가 길게 나오는데 대부분은 뭐 작가에 따라서 좀 다르긴 하지만 대부분 이렇게 짧은 머리로 굉장히 라이트하게 가볍게 나옵니다. 닉 퓨리가 효자가 되면서 눌렀었던 그 호출기에 있었던 마크죠. 바로 캡틴 마블의 마크입니다. 뭐 되게 심플하긴 한데 코믹스의 모습을 그대로 잘 가져와가지고요. 생각보다 굉장히 깔끔하고 잘 나온 제품입니다. 그 마블 레전드의 그 여성 캐릭터들의 아주 고질적인 문제인 자립은 요게 문제가 없습니다. 발바닥이 굽이 없어요. 얘는 그냥 장화를 신고 있기 때문에 별 문제가 없습니다. 단 이게 도색이에요. 그래서 가동 포인트는 없습니다. 그냥 단지 도색입니다. 단층이 있거나 뭐 절개가 돼가지고 관절이 숨어져 있거나 이런 거 없습니다. 네 아무튼 그래도 나쁘지 않아요. 굉장히 깔끔하게 나왔고요. 뭐 그렇게 복잡한 수트가 아니기 때문에 사실 민짜잖아요. 형태만 잘 잡혀 있으면 되니까. 하지만 이런 자잘자잘한 어떤 근육들의 조형들은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체형도 굉장히 좋고요. 그리고 이거는 이제 움직입니다. 포징을 하더라도 그렇게 큰 문제는 없도록 했는데 역시 또 이게 완구이고 또 저렴한 편이다 보니까 도색 미스들이 사실 군데군데 보여요. 요런데 살짝 번짐이 가 있는 거 뭐 여기 도색 되담한 거 이런 게 좀 아쉽긴 합니다. 요런데 이렇게 잘 까짐이 잘 생기는 거 그래요. 하, 자꾸 보지 말자. 예, 조금 안타까운 게 뭐냐면 이게 머리가 떠가지고 여기가 없어. 이거 어떻게 하지? 저 이거 제가 볼 때 이게 뭐 이게 헤어라인이 여기 헤어라인이 있거든요. 이게 더 눌려가지고 붙였어야 되지 않나. 이거 띄워서 다시 붙여줘야 되나. 아 여기 너무 이게 다 민망하잖아 이거. 그래도 이쪽은 괜찮아요. 나쁘지 않거든. 뭐 여기 좀 안타깝긴 한데 여기까지 안 보니까 뭐 이쪽 면에서 보면 괜찮은데 이쪽 면에서 보면 잘못하면 여기가 굉장히 민망해집니다. 이게 뭐야 이거 머리 이거 누가 잘못 장난쳐 놓은 것 같잖아. 아 그렇습니다. 캐롤 댄버스의 모습인데 굉장히 얼굴에 각도 좀 있고 강인한 듯 보이는 미국의 여성상 공군이었기 때문에 또 군인의 몸 담고 있는 여성의 어떤 강직함 이런 턱도 이런 얼굴 형태가 굉장히 각이 좀 있어가지고 강렬해 보입니다. 표정은 뭐 그냥 약간 좀 먹 때린 표정이긴 한데 뭐 여성 캐릭터라서 그런지 몰라도 뭐 입술 같은 부분은 잘 표현해 좋네요. 아유 어떡하 콧나 부러워. 니들은 좋겠다. 자 이렇게 보고 가동성은요 여성 체형의 그 마블 레전드 제품들은 비슷비슷합니다. 네, 주먹 쥐고 여기도 꺾이고 사실 뭐 주먹이 교체할 게 없기 때문에 뺄 일은 없는데 이중 관절은 아닌데 그래도 뭐 접힐 만큼 접혀요. 90도 조금 넘어가게 접히네요. 여기도 잘 돌아가고 단 이 흉부는 절개가 돼가지고 관절이 있는데 이 복부 이하는 없습니다. 다른 여성 캐릭터들도 마찬가지긴 한데 여기 장단지도 돌아가고요. 무릎은 이중관절이고 뭐 나쁘지 않습니다. 여기도 역시 이렇게 이렇게 돌아가고 접지력 괜찮습니다. 얘도 안쪽에 관절이 있어서 여기 관절이 이렇게 있죠. 이렇게 하면 잘 안 보여요. 굉장히 깔끔하게 좋습니다. 이거 외에는 뭐 특이한 점은 없습니다. 아 힙 조형이 굉장히 잘 되어 있어요. 특히나 요 캡틴 마블은 뒤태에 네 이 하체 뒤태가 아주 상당히 신경을 많이 썼습니다. 뭐 굉장히 좋아하는 팬이 조형을 했나봐요. 그래서인지 비율이라든가 이런 게 굉장히 좋습니다. 헤드를 한번 바꿔 껴보고 오겠습니다.
네, 헤드를 바꿔 낄 건데요. 조금 안타까운 게 목이 일자예요. 목이 그냥 일자라서 목 가동이 아예 없습니다. 자, 여기 조인트가 그냥 붙어있죠. 이렇게 보면 너무 무서워. 이게 뭐야. 근데 너무 안타까워요. 이 목이 아예 안 돌아가. 움직이질 않아. 조금만 앞뒤로 움직였어도 참 좋았을 텐데. 네, 요 헤드를 한번 껴보도록 하겠습니다. 와, 개 힘들어. 장난 아니야. 자, 헤드를 갈아 꼈고요. 한번 볼게요. 이 헤드 기어가 생각보다 굉장히 특이합니다. 머리카락이 다 나와 있잖아. 아까 저 머리가, 아까 요 머리들이 이 헤드 기어를 쓰면서 다 삐져나온 거예요. 바깥으로. 굉장히 강렬한 인상을 줍니다. 인상만 강렬한 게 아니라 되게 셀 것 같아. 그리고 헤드 기어의 코 부분, 눈 부분도 굉장히 잘 조용히 되어 있고, 여기 특히 이런 몰드들 심심하지 않게끔 잘 씌워져 있습니다. 헤어가 이렇게 붙여가지고 딱히 뭐 도색 미스가 없이 깔끔하게 잘 조용히 되어 있고, 뭐 색감도 크게 이질감 없습니다. 근데 참 재밌는 거는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얼굴이 더 유광이에요. 얼굴이 훨씬 번들거려. 헤드기어보다, 수트보다. 수트는 오히려 반광이에요. 아, 이게 무슨 의도일까 정말 알고 싶네 진짜. 자,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자면, 네, 이런 이펙트 파츠가 있어가지고 손에다 끼워줄 수가 있습니다. 네, 여기 안에 주먹을 그냥 끼우기만 하면 되는 거라서 굉장히 간편하게 이펙트를 줄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야하, 오호, 이거 한방 맞으면 그냥, 아우, 그냥 골로 가는 거야. 응? 트레일러 보셨어요? 와, 그냥 우주선들이 그냥 막 종이장처럼 찢어지더만. 이러니 이게 맨 끝에 이 엔드게임에 나와야겠지. 엔드게임 안 나오면 안 돼요. 왜냐면 타노스를 상대해야 되니까. 어느 정도의 능력치로 밸런스를 조정할지 모르겠으나 거의 뭐 역대급 파워를 지니는 그런 히어로가 되지 않을까 예상을 해봅니다. 아, 빨리 보고 싶다. 엔드게임 언제 하는 거야 진짜. 4월달까지 기다려야 되는데. 아. 네, 지금까지 마블 레전드에서 나왔었던 코믹스판 캡틴 마블을 여러분께 한번 소개해드려봤습니다. 짧게 보긴 했지만 캡틴 마블의 어떤 매력을 충분히 느낄 수 있는 피규어였고요. 굉장히 잘 나왔습니다. 혹시 여러분들 뭐 코믹스판에도 좀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구해보셔도 절대 후회가 없을 피규어입니다. 요즘에 장터에 그렇게 많이 나오는 것 같진 않은데 아무튼 그렇습니다. 저는 이미 예전에 사놓은 거라서. 네, 적절한 뭐 이펙트 파츠도 있고 헤드가 갈아 끼울 수 있는 게 있어가지고 또 여러가지 측면에서도 굉장히 유용한 피규어였던 것 같습니다. 자, 3월달에 개봉하는 우리 캡틴 마블 기대 해주시면서요. 영화도 꼭 보시고 또 즐거운 취미생활 하시기 바랍니다. 자, 지금까지 뉴타입 W였습니다.